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your glitter and your gold, 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rowing old. You have a thousand eyes that never fall asleep. (목소리)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토닉 블루투스 이어폰 EF01 네, 그 제품을 리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품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만족을 해주시고 리뷰를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그 다음 제품도 제가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색상별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화이트랑 블랙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을 통해서 EF01 그 다음 제품인 바로 이 제품 EF02 이 제품에 관해서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제품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블랙 색상을 먼저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열고 본품이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닐도 다 떼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안에 네,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어버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버드는 네, 이런 느낌으로 생겼고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 박스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이 안에 부속품들이 또 있어요. 여기에는 네, 타입C로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 이어 팁들이 이렇게 두 쌍이 추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을 뜯어봤으면 이어서 화이트 제품도 한번 구경을 해봐야겠죠. 네, 화이트는 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닐을 떼어보도록 할게요. 네, 화이트는 이런 느낌이고 네, 제품을 열면 이 안에 이어버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세련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제품에는 블루투스 5.0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퀄컴 QCC3020 칩셋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칩셋이고 이 칩셋에는 특별하게 APTX 네, 그 코덱을 지원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칩셋이 어느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AAC, SBC 대비 높은 전송 속도를 지원한다라고 해요. 블루투스 5.0 자체로 전송 속도가 빠른 편인데 여기에서도 좀 더 뛰어난 칩셋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다 만족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색상은 이렇게 화이트랑 블랙 두 가지 컬러로 나왔으니까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0.2 나노미터의 신소재 나노 물질인 그래핀 코팅에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탑재되었다라고 해요. 그 소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엄청 미세하게 소리 같은 것들을 뭐 처리해주고 뭐 출력해주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 제품 이쪽 뒤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케이블을 끼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타입C 네, 타입C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크레들 자체가 유무선을 지원합니다. 충전하는 거. 그래서 무선 충전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올려놔서 충전이 가능한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크레들이 살짝 작아 보이는 게 있죠. 네, 손 이렇게 한 줌이면 딱 잡혀지는데 용량은 400mAh 네, 배터리가 400mAh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어버드의 사용시간은 한번 충전했을 때 6시간이 사용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크레들을 활용해서 충전을 하면 4회까지 충전이 된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크레들이랑 이어버드랑 배터리를 만땅인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연속으로 30시간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고급스러움을 증명해주는 게 하나 있는데 이어버드 자체에 불빛이 보통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고급스럽다 네, 그런 부분들을 준 게 하나 있어요. 이어버드를 보통 사용하게 되면 동작하고 있을 때 LED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여기 보시면 네, 별 모양으로 막 들어옵니다. 인디케이터가 말이죠. 그리고 이 제품도 역시 생활 방수를 지원합니다. IPX 5등급의 생활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그 소리는 밖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한 네, 그런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토닉에서 계속 출시했던 블루투스 이어폰답게 이거를 꺼냈을 때는 오토페어링을 자동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터치로 이걸 조작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이건 매뉴얼 보시게 되면 거기에 터치가 어떤 조작들을 가능한지 뭐 재생을 한다거나 전화를 건다거나 전화를 받는다거나 이런 동작들이 가능하니까 네, 매뉴얼 참고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착용했을 때 모습을 여러분들이 봐야겠죠? 그래서 착용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왼쪽을 이렇게 끼고 오른쪽을 이렇게 끼고 네, 그러면 정면은 이런 모습이고 네,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네, 자체가 좀 고급스럽죠, 이거 자체가. 그 다음에 화이트도 제가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는 네, 이렇게 끼고 반대쪽도 이렇게 낍니다. 네, 정면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측면에는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번 제품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기 나오는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을 재생하도록 했고 볼륨을 좀 높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이런 스타일로 음악이 재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볼륨을 키웠는데 막 엄청 커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듣는 데는 문제 없을 정도의 네, 볼륨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악 듣는 거 테스트를 끝냈으면 보통 전화 통화를 할 때 그 마이크 품질, 마이크 품질에 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네, 한번 소리를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성 메모 앱을 켜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소리는 앱코 비토닉 EF02 네, 그 제품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가지고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할 때마다 여기에 네, 파형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되고 있고 이 녹음 품질이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제가 리뷰를 하는 블루투스 이어폰 리뷰들을 보시고 네, 이 제품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뭐 구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싶으시면 뭐 제가 앞으로도 앱코 제품들은 지속적으로 리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 가지 실험들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그 다음에 앞으로 영상도 기대가 된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